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지난 시간까지는 82법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상자부에서는 법을, 그죠? 예, 이 법을, 이제 그 고유 성질이라는 어떤, 그 뭡니까? 어떤, 그, 방법론을 도입을 해가지고, 예, 고유 성질에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 것을 예, 82가지로 예, 분류를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큰 카테고리별로 나누면, 심, 심소, 색, 열반. 예, 이렇게 해서 예, 그 고유 성질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고요. 이것을 1장에서 6장까지 해서 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예, 3장부터 5장까지 해서는 예, 우리 불교에서 제일 예, 저 중학교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예, 마음을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마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예,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 하나는 뭡니까? 예, 마음의 예, 고유한 성질이라고 볼 수 있는 대상을 인식하는 혹은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등등해서 예, 고유 성질에 따라서 예, 그 우리 상자부에서 예, 4위, 82법으로 남은 법을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살펴봤고요. 7장, 8장, 9장은 뭐라 했습니까? 응용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은 뭡니까? 특히 이제 7장에서 우리 이제 범죄 길라잡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그 상자부 불교의 예, 변천사 예, 혹은 상자부 불교 흐름을 보면은 2600년 동안 상자부 불교는 예, 소위 말하는 빨리 3장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3장은 예,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딱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율장, 경장, 논장인 거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럼 여기에 대한 예, 주석서를 예, 또 모으고 이 주석서에 대한 복주서, 이 복주서에 대한 또 복복주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복복복주서까지 예, 이렇게 해서 이 일관된 체계 속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한국 불교는 뭡니까? 선생님들 조금 지가 않으면 지소리 해야 된다 그러죠, 그죠? 제가 전에 들어왔어요. 예, 신물 나도록 들은 소리가 자기 소리 해야 된다는 거. 특히 뭡니까? 수행자는 수자는 자기 소리 해야 된다 그랬고 원래 저는 무슨 대불렸는데 하다가 와서 그건 몰라서 조금 이상했어요. 왜 자기 소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잖아요. 불교는 뭡니까? 예,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그거를 물론 그 시대 언어로 그죠?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사유에 따라서 한 그거는 괜찮겠지만 자기 소리에 대해서 그래 갖고 뭡니까? 황당 무계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예, 뭐 한 소식 했다는 소리로 에이, 진짜 황당 무계했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초기 불교를 만났어요. 특히 아비담마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저희 뭡니까? 예, 삶의 예, 그 신념체계로 가치체계로 딱 받아들인 데는 아마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좀 특이한 경우죠, 그죠? 지소를 해야 되는데. 아, 저는 막, 진짜 그 신물이 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가장 합리적이죠? 예. 그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자기 소리 해야 된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했고요. 그래서 상자부 불교를 보면은, 소위 말하는 자기 소리는 들어가면 그게 왜 불교입니까? 자기 소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서, 복주서, 그 뭡니까? 빨리 3장. 3장, 주석서, 복주서, 복복주서, 복복복주서. 앞으로 더 나가면 뭡니까? 다음 뭐 100년, 200년, 300년 되면 복복복, 복주서 나오겠죠, 그죠? 예, 이런 체계로 내려오는 이것이, 예, 그 상자부 불교의, 예, 큰 흐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특히 우리 논장은 어떻게 됩니까? 논장은 뭡니까? 이 빨리 3장 자체가 우리 주석서에서 발표했지만 이 깨달은 사람을 위한 거라고 주석서 담화상관 주석서인가 그에 보면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유일래 불안자가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합리적이죠. 예? 자, 예루자가 되었다. 예루자가 됐으면 아직 완전히 아라한이 돼서 번뇌가 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승자는 승자입니다. 그럼 예루 일레 불안은 뭐합니까? 예? 예루자 일레자 불안자는 뭐합니까? 먹이는 맨날, 그래서 제가 비유를 조금 비유를 몇 가지 들었잖아요. 먹이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배 터지게 먹는다. 배 터지게 먹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예, 뒤룩뒤룩 잠이나 자야지, 그죠? 그렇죠, 그죠? 아닙니까? 그죠? 그건 뭡니까?
예, 배트지기 묶고 신나게 잠이나 자고 나니까 뭡니까? 멍 때리고 앉아있다. 예, 4번, 아비담만을 공부한다. 뭡니까? 내 보이자. 속보이자. 그렇겠죠, 그죠? 예, 충분히 일리가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3장, 그 중에 특히 논장은 뭡니까? 이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은, 혹은 뭡니까? 아비담마의 기본 있잖아요? 근본에 대한 딱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예, 정말로 난이한, 예, 난이한 가르침 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석서, 복주석, 복복주석이죠? 논장, 논장의 주석서, 논장의 복주석, 논장의 복복주석, 논장의 복복복주석은 뭡니까? 아비담마에 대한 기본은 이해를 완전히 마스터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아비담마를, 그죠? 합리적으로, 그런, 혹은 쉽게, 혹은 더 체계적으로, 그죠? 설명한 어떤 개론서들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특히 뭡니까? 이 아비담마에는 뽀타카를 그랬어요. 뽀타카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아비담마에 관계된, 특히 아비담마에, 물론 율장에도 뽀타카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아비담마에 관계된, 예, 그 뭡니까? 그 저는 뭡니까? 뭐 개설서, 개론서, 요새 말하면 그렇죠, 그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예, 옮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헌들이, 예, 청정 노론이 나타날 그 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뭡니까? 그 개론서 중에 가장 파워풀한, 그라고 보여집니다. 9색이 내지 10색이 나왔는데, 너무나 체계적이고, 너무나 잘 설명됐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책이 아비담마트 상가가 나오고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상자부, 예, 논장을 뭡니까? 그죠? 상자부 아비담마를 대표하는 책으로, 예, 이렇게, 예, 자리매김을 해서,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강원, 요새는 자꾸 이제 어린 사람들이 추가를 안 해서 그런데죠. 일단 추가하면 뭡니까? 우리 옛날에 뭐 천수경, 금강경 뜻 알고 외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어릴 때 추가하면, 그죠? 그런 식으로 일단 빨리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뭡니까?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그런 식으로 그 학습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뭡니까? 예, 한, 그 벌써, 야, 벌써 오래됐더군요. 예, 제가 그 2000년, 2001년 13개월 미얀마에 있었으니까요. 벌써 한 17, 18년 전인데,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합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죠? 이, 이제, 7장은 뭡니까? 7장은 사실은 응용이 아니고, 저는 이거 하던 시간 돼가지고, 그죠? 응용이 아니고, 논장에, 그렇게 82법으로 정리해놓은 이게, 논장의, 그렇게,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논장은 경률론 3장 중에 그 아비담마 피타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예유일래 불안자들을 위한 가르침이라고도까지 말해지는 그, 그죠? 아비담마 피타카의 가르침하고 요게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당연히 같아야 되죠? 그래서 그 같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뭡니까? 주로 깨달은 사람들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범주별로 있잖아요? 문이 지어서,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번뇌, 뭐 폭류, 속박, 이렇게 해롱도 그런 나왔잖아요. 전부 그 뭡니까? 이 아비담마 피타카에서는, 예, 논장에서는 무리지어서 그룹별로 이 가르침을 이 체계화해서 이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 가르침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지금 정리한 82법 이게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이거 아무따서는 어쨌든 그 아비담마에 관한 최고의 그기잖아요. 10세기, 9세기, 10세기 때 스님이지만 어디 됩니까? 자, 이 범주는 오히려 뭡니까? 우리 좀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10세기에 아무르타 스님이잖아요. 뭡니까? 논장의 대가, 자, 아비담마의 대가 아무르타 스님은 뭡니까? 우리 빨리 그 칠론이죠, 그죠? 그 논장의 칠론에 나타나는 그 가르침을 합리적으로 했잖아요. 네 가지 그죠? 범주로, 예, 나눠서 멋지게 정리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네 가지 범주가 뭡니까? 첫 번째, 결혼 범주 했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요번에 지금 하는 게 뭡니까? 혼합된 범주죠. 그죠?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제일 중요한 37 보리문법이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일체의 범주죠. 예, 이렇게 해서 그 안에 크게 뭡니까? 26가지 혹은 27가지 범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는 뭡니까? 아무르타 스님 있잖아요. 특히, 우리 빨리 칠론 가서 제일 중요한 게, 예, 두 가지를 딱 들으라면, 담마 상관이 하고, 이방가고, 하나 더 들으라. 왜냐면, 불교에서는 조건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상호의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를 다루고 있는 바타나, 칠론 가운데는 요 세 개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인 담마상관이, 두 번째인 위반가, 맨 마지막인 뭡니까? 바타나, 이런다, 그죠? 그럼 담마상관하고 위반가는 뭡니까? 예, 우리 아리담마에서죠. 우리가 이제 이 불교 법수들이 있잖아요. 전부 그룹별로 해서 예, 아비담마의 법수들을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바타나는 뭡니까? 바타나는 불교하면 상호의존 관계죠. 우리 연기법이 불교다 이래하잖아요, 그죠? 예, 그 연기법을 82법의 상호의존 관계로 쫙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주로 다 다뤄놨습니다. 그죠? 이 가르침은 논장 어디에 나타난다 이거 있잖아요. 저, 어딥니까? 우리, 한 15년 전에, 우리 초판 나왔을 때는 그런 걸 자세히 안 밝혀놨는데, 요새 제가 이제 담마상관은 번역했고요. 이방관은 지금 책 나오기 이제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깨어서 지금 마지막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빨리 해보고, 마음을 쓰겠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겠는데, 뭐.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좀, 이제 속되면 농땡이를 좀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요, 출처를 다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26가지 범주는 전부, 예, 논장, 특히 뭡니까? 예, 제일 중요한 담마상관이와 위반가에 이렇게 좀 범주별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범주들을 아누르타 스님께서는 크게 네 가지 범주, 그죠? 해로운 범주, 혼합된 범주, 그 뭡니까? 보리문법의, 보리문의 범주, 그 일체의 범주로 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아누르타 스님께서 쉽게 정리해 준 걸 갖고 뭡니까? 논장, 칠론, 특히 담마상관이와 위반가를 딱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또 뭐, 그죠? 뭐 좀, 어떻고 저고 이런 시간 좀 많이 뺀 거 그랬어요. 시간을 많이 좀 소비를 했습니다.